나 안 먹어. 맞아, 잠깐만. 나 코에 묻었어. 잠깐만. 어, 면제에도 묻히면 어떡해? 아,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쫄깃한 맛이 나지. 녹색만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가 안정이 되고. 흥과는 이겁니다. 많이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어 컨덕터 세실리아라고 합니다. 2시간 만에. 골목 정원이라고 벽화가 되게 예쁘다. 예쁘게 테마로 꾸며놓은. 제가 가장 기대했던 고래빵을 먹으러. 제가 이걸 먹고 싶었어요. 여기서 파는 거 맞죠? 아, 이렇게 판다. 이렇게? 아, 자, 고래빵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냥 파, 속에 파 들어있는 거죠? 네. 귀엽게 생겼어. 아까 돌고래 아니에요? 맞아, 돌고래. 저희 엄마가 이제 장생포에 왔는데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간편하게 그냥 사 먹을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맛있어. 여기 팥이 들어있어가지고 더 담백한데? 아메리카노랑 이거 디저트로 달달하게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귀엽게 생겼어. 아, 치즈로 만든 파이다이. 이거는 안 먹을 수 없는데. 나 한 입만 먹어. 진짜 다이어트를. 아니, 난 날씬한데 왜 다이어트를. 아, 다이어트 하면 겁나 먹네, 진짜. 한 입을 또 먹어보도록 할게. 네. 애기들이 되게 좋아하겠네. 맛이 살아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팬 봐주세요. 나 안 먹어. 맞아, 잠깐만. 나 코에 묻었어. 렌즈에도 묻히면 어떡해? 코에 묻었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대신. 어, 진짜 맛있는데요? 아니, 치킨 먹어요. 진짜 추천해야 돼. 대박. 지금 저희는 이제 철새 홍보관에 이제 왔는데 울산 하면 유명한 곳이 태화강 국가정원이에요. 여기서는 많은 철새들, 왜가리, 백로, 까마귀 등 많은 새들이 여기에도 도래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울산에 제가 많이 옵니다. 네. 대표적인 여름 철새 백로, 겨울 철새 까마귀, 이 두 종이가 대표적으로 울산 찾습니다. 그 여름 철새 백로는 무려 9,000마리 정도로 번식이 됩니다. 아, 네. 그 때까마귀는 약 13만 마리. 해필은 왜 또 삼호동 와화공원에 철새가 뭐가 있냐? 네. 바로 앞에 짠 도는 삼호 대숲이 백로의 번식지면서 겨울에 때까마귀 잠자리. 잠잤다가 먹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울산에다가 철새 홍보관을 지었습니다. 울산의 또 다른 이름이 학성이라고 하는데. 아, 질문 이래야 합니다. 바로 짠짠짠. 아, 이게 뭐야? 얘 학성 하면 학자가 들어가죠. 네. 거기 열을 때는 여기 한자는 하기를 합니다. 네네네. 근데 한글은 부름이거든요. 부름 소리가 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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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10명이 학승인데 그 다시 풀이하면 학의 고장이래 돼. 학이 올라가면 습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의 44,000 문이 풍부하게 밑에 큰 평야를 이루어 가지고 습지세의 왕인 이 두루미가 우리 울산에 찾았기 때문에 너이 눈애들 학 천지 백안이 아이가 경상도 말로 얘가 학승해라 해서 된 거예요. 눈물이요, 글썽글썽한데? 재밌네요, 아무튼. 이건 쓰지 마, 감독님 이건 쓰지 마.
백야강 전경을 따라서요. 네. 까마귀와 백로, 울산 역사와 함께 살아온 새의 흔적들을 같이 조망, 새가 되어서 조망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 신기해. 이게 다 보여. 이렇게 운전한 방으로 다 보여요. 일단 백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까마귀 나오고요. 유적지와 함께 같이 나옵니다. 진짜로. 내가 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새만 그리시면 돼요. 칠할게요. 그림 잘 그려요? 어, 저 그럼요. 어, 진짜? 어, 그냥 이게 칠하는 건데? 아니야. 난 버라이어티를 좋아하니까 굉장히 이 세상에 없는 특별한 존재죠. 스카이색으로 쭉. 진짜 버라이어티 버드네. 세실버드. 세실버드. SRT 한번 글자 넣어볼까? SRT. 오케이. 일단 뽑아서 스캔하고 클릭. 화면 보고. 우와! 스캔 되게 좋아! 어떡해! 어, 진짜 이뻐! 이쁘잖아! 그쵸? 어, 귀엽다! 근데 어머니 그 이쁘네! 귀엽죠?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그린 세실버드입니다. 우리의 세실버드 SRT가 귀여워. 아까 날아다니는데 너무 귀여웠어.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방문을 하셨을 때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진짜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꼭 여름에도 한번 오시고 겨울에도 한번 와야 돼요. 아, 여름 오면은 외가리, 중대백로, 중백로, 새백로, 항로, 해오라기, 흰날 겨울에 일곱 종을 볼 수 있어요. 약 9천 마리까지 볼 수 있어요. 겨울이 오면은 때까미라고 있는데 그 때까마의 군무는요 디디디 디디디 아주 웨이브 타고 하는데 바로 이 앞에 있는 3호 데스에서 다 잠을 잡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자야 안심이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면 13만 10분 안에 다 일어나 다 날라가지고 앞에서 현관에 이릅니다. 겨울에는 때까마리 보시면은 됩니다. 많이 오세요. 활동이 좀 예사롭지 않으신데요. 네. 저희가 여기 찾아올 때 학춤 얘기를 좀 듣고 왔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집안이 지금 통도사 학춤에서 전래된 양산학춤 4대 집안입니다. 와우. 저도 춤을 요즘 취미로 배우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예사제. 아. 분위기 피해야 된다고. 추임새라고 하자. 유후 이러는 것 같아. 너 추워 잘한다. 덜거죠. 이번에 학이 막 날라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형상을 만드는 거지. 하나는 쓰고 둘은 안 쓰고. 오케이.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와. 세지 씨 한번 배운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걸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아주 DNA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3년만 이렇게 3년이 진짜로 저 깊은 산속의 바위 위에서 수련을 해가지고 하면은 교회소로 짧은 거 딱 한 개만 아주 가정이 부부가 행복한 걸 불창포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뭐냐면은 둘셋넷 사람이나 짐승이나 의식 주가 해결돼야 됩니다. 네. 겨울철새는 너무 북쪽이 추우니까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쪽에는 새 너무 더우니까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그것이 중간지점 우산입니다. 그리고 잠자리가 좋아야 됩니다. 대나무 숲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 지어 다니는 새들은 같이 잠자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쓰고 마치고 먹이가 많아야 됩니다. 자, 백로는 물고기가 많은데 우리 울산에 태화강, 동천, 석자 다섯, 여섯 개 있어요. 모기가 풍부하고 겨울에 오는 때까마귀는 낙곡입니다. 울주군 내부는 전부 다 농경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낙곡을 먹기 때문에 의식주가 해결되기 때문에 오지마라케도 자기들이 산철새 홍보관 코로나에 내가 가지고 많이 알리지 않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국에 짜증이 나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새로 통해 가지고 많은 힐링을 바랍니다. 우리 울산 철새 홍보관을 많이 찾아오세요.
변화무가 많이 울창하네. 이건 뭐지?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네, 밤이 되면은 조명이 들어오나 봐요. 예쁠 것 같아. 저녁에 제가 손이 되게 작은데 청소년 변화무.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오래된 두 손에는 되지. 울창울창하네. 네, 심리대 숲길. 그냥 이렇게 녹색만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가 안정이 되고 인간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색이 녹색이래요. 여기 온 자체가 그냥 힐링이 되는 정당도하기 됐어요. 정당도하기 됐어요. 저는 뭐 그냥 기본 X 스몰이죠. 제일 X X 스몰 통과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이 정도. 어? 웬일이래? 지금 제일 그럼 날씬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한 번만 대봐. 못 믿겠어. 어, 이게 24, 25인치인데? 제가 매일 한 도장... 시간씩 운동하고 있어요. 제 얼마나 지금 힘을... 지금 숨 못 쉬니까 빨리 좀 찍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숨 못 쉬니까? 저 빨리 통과하고 자, 알겠습니다. 쭉 가볍게 통과지. 그냥 가볍게 통과지. 나도 한번 해볼까? 해봐요.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거 항상은... 어. 라지?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어, 안 되겠지만. 어, 할 수! 안 돼? 걸렸어? 네, 통과! 어, 통과! 안 돼? 안 됩니다. 아, 그냥 나오세요. 자, 엑스라지 갈게요, 엑스라지. 도전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안 되면 안 됐어. 안 된다, 지금 어떡하니? 어, 됐어. 됐어요. 나와야 또 검증이 되니까. 어이구야. 배가 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 다시 성공을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엄쳐서 가면 좋은데 여기 수영할 수 있습니다. 헤엄쳐서. 간다고 얘기를? 네. 한 200m 가까이 되는데? 아유, 수영할 수 있어. 이번 촬영 말고 다음번에 가면 꼭 지켜보도록 할게요. 물개 아닙니까, 물개? 나 지금 뻥 치는 거 있으면은 아, 꿀밤 열대. 그러면 수영 금방 가지 여기까지는. 어, 이거 짧은 길이 아닌데. 아, 갈 수 있어.